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쪽 12절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칭찬받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다. 이렇게 1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한번 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큰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를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밑에 보면 마케도냐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다 퍼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차원 더 높은 것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사람들에게 다시 바울은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담에 닿는 말에 뭐 한다고 그래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런 얘기 있죠. 더 잘하도록 독려하고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권계하고 격려하고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그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창기에 많은 핍박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는 사람들에게 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빈정거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답다. 그런데 같은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때에 따라서는 질시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장로도 그렇게 하는데 뭐 권사도 그렇게 하는데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 좋은 것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 믿는 자가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예요? 복이 되는 교회가 됐다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교회이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죠. All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전 어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때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게 했을 때는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무도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돈 1억만 있으면 이걸 내가 해결할 텐데 그걸 하지 못할 때에 누가 1억을 물려줬다라고 한다면 평생 눈 감을 때까지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그 1억이 없어서 부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겸손한 자리에까지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뢰하는 마음을 더 깊이 어떻게요? 신앙적으로 돈독하게 해서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7전8기의 길을 가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죠.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몇 안 되는 우리들과 있지만 우리 가운데서도 다 삶의 형편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의 높낮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정도가 어떻게 고생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앞에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5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피차 번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번면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보면 번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번면이 되는 겁니까? 번면은? 네,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번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정말 뭐 한 레벨 위다라고 하는 사람이 번면할 땐 그게 잘 씨가 먹힌다고 그럴까요? 그렇지만 아예 하찮은 것이 번면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귓가에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나요? 도리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피차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레벨에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삼인행이면 일류아사다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죠? 세 사람만 같이 가게 되면 그 중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스승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른도 할아버지도 손주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은 반면 교사로 삼고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피차 권면한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기 보면 우리 본문 말씀에 피차 번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길 우리 신학적 용어로다 건덕이라고 그러죠. 세울 건자 덕덕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다 아전인수로 자기 생각 자기 위주로만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이 오늘 누구에게 하는 말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덕을 세우는데 정말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진력을 다하라.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미 다른 교회들에게 많은 본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에게 또 구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화평의 영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기탱천하고 내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형제들이라고 제가 언젠가 설교했죠. 형제를 용서하되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럼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하라. 내 안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여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분기들이 일어나는 것 어떻게 해요?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그것들이 불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저만 섞어놓지도 않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분리해내야만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권면했을 때에 그 권면이 어떻게 해요? 씨가 먹히지 않으면 화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리어 불화가 있을 수 있죠.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권면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가 거기에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을 뿐더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이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도리어 부작용만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권면하고 권기한다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절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어떨 땐 그래요. 야, 너도 잘 못하면서 그런 말을 네가 할 자격이나 되냐?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쥐구멍이 있으면 거기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 주제가 내가 이렇지 못해서 내가 말할 힘이 없습니다.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권계 권면은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것은 내가 그런 것들이 보여졌다라고 한다면 네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에 따라서 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기에 보면 게으른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느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 아닥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전도되지 않은 자. 게으르다는 게 뭐 아침에 일어나라 일어나라 몇 번씩 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도 게으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에 자기를 갖다가 적용시키는 일에 게을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은, 마음이 그냥 날마다 어떻게 해요? 쿵닥쿵닥쿵닥 어디에 마음 정서가 없어요. 정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서 우리 말로는 게으른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규모 없이, 규모 없는 자들. 어떤 성경에는 또 지난번 우리 성경에는 네, 규모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진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언제든지 그냥 뭐 금세 뭐가 쳐들어올 것 같은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안에서 화목이 있어야 된다. 정돈된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저 사람은 좌불안석이야. 불안. 성경을 들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잠언서 같은데 시편 같은데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그래요. 나 자신이 이러네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약한 자를 권고하고 여러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 격려는 뭐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다독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허기을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기만 하는 거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타독타독 해주는 거하고 조금 더 감이 다르죠. 그냥 악수만 하는 것보다 서로 허깅을 하는 게 중요하고 허깅을 하고 나서도 다시 타독 토닥거려 주는 것. 이게 뭐예요? 친밀감의 표현이잖아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이러한 몸짓으로도 표현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격동된 자들을 갖다가 가만히 잘 추스리는 것은 격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토닥여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힘들지. 제가 노회에 가서도 그런 말을 하죠.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이 노회에 오면 노회에서 위로를 받고 어르신들한테 격려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힘든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때에 따라서는 건의도 합니다. 글을 통해서도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화목하라, 격려하라, 붙들어주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 이러한 말들이 거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고 아까 1장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많은 형제들을 서로 안면이 있고 서로의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또 제가 어떤 글에서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떤 그 메신저에서 선풀이 많아요? 악풀이 많아요? 네? 잘 모르시나요? 이 답글을 다는데 보면 정말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정치적인 글이 또 올라왔다는 건 또 거기에 뭐 엄청나게 댓글을 달죠. 악평을 하고 도대체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험한 말들을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피창안에 서로 격려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이 없는 자들을 갖다가 붙들어주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4절 뒤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자,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썼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거기에 참을인 자가 몇 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세 개나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속에서 격동, 격분이 일어나지요.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가 쉽지 결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데 오래 참는 대상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에요. 악으로. 그 뒤에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삼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악하게 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선으로 갚으라는 얘기죠, 결론은. 근데 그게 참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래 참는다. 참을 잊자 쓰이시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했죠.
우리 인내의 인자 있지 않습니까? 칼도를 갖다가 없애고 마음의 칼을 없애라라고 하는 제가 한자분들 제 방식으로 해서 드렸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칼을 없애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 전 영역 속에서 참아야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주셨을 때 여러분 내가 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참을 수 뭐 참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전개됐다면 내가 참아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이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참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점층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 밑에 있는 우리의 영들을 갖다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누구든지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 대다수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는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네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도와주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안지나 서나 자나깨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나의 언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의 언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들만 믿을 만한 구석이 우리의 예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성령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 내가 뭘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뭐 같은 존재예요? 선악과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거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항상 기도하라는 건 24시간 그냥 강대에 엎드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도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빠지고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쁠 때나 좋을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호람대오의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녹아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비상대를 울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help me 도와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그 뒤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 하나님의 뜻이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면 다 이게 좀 뭐 확 와 닿습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 그 원어가 딜레마예요. 우리가 딜레마라고도 하죠. 딜레마는 뭐죠?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태 양난에 빠졌다. 아니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딜레마예요. 딜레마는 뭐냐? 바로 결정, 선택,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거기에 대한 목적이 뭐냐? 오래 참고 오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그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목적이 여기 있으니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니라 너를 택하심을 안으라 그랬잖아요. 1장에서 그렇죠? 너희를 택하심을 부르시고 택하심을 안으라 그러면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두마다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감사라고 하는 것, 맞이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 신전의식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마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신 그 선택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주신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익히 알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